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오는 2026년 7월부터 현재 2군 8구 체제를 2군 9구 체제로 바꾸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법률안은 현 인천시 중구와 동구를 재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 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인구 증가 등 행정여건의 변화,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미래 행정 수요 대응, 지역 발전 기반 조성 등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의결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 절차를 거치면 법률로 확정되고 민선 9기 임기가 시작되는 오는 2026년 7월 1일 출범합니다. 김포시의회가 오는 3월 중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김포시의회는 신청사의 통합 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 소통 공간을 마련하는 등 보다 주민과 가깝게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인데요. 김인수 김포시의회 의장을 만나 올해 의정활동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는 급속하게 발전하는 역동적인 도시로서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급속한 인구 증가로 교통, 복지, 안전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를 헤쳐나가기 위해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4년도에도 김포시의회는 시민 행복이라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시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모아 집행부에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모두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대안들을 집행부에 제시하는 데 시의원 모두가 뜻을 모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포시의 최대 현안은 무엇보다도 시민 모두가 원하고 있는 교통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서울 5호선 김포 연장과 관련된 결의안을 여러 차례 채택한 바 있듯이 시의회는 시민들이 열악한 출퇴근 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요즘 서울 5호선 연장 사업에 대한 노선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뉴스를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김포 시민이 원하는 노선안이 하루빨리 채택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노선안 확정 이후 예타 면제 등 사업 추진 절차 간소화를 위한 활동에도 전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6월부터는 김포 골드라인 전동차 추가 투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의회는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통근 환경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2년간의 공사를 끝내고 3월 중에 신청사로 이전하여 50만 대도시 위상에 걸맞는 선진 의정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신청사의 다양한 크기 회의실과 브리핑룸을 소통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정담회와 토론회 등을 수시로 열어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통합방송 시스템을 도입하여 상임위 활동을 실시간 중계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본회의 진행에 수어통역 서비스도 마련하여 청각, 언어장애인도 의정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정성을 다하면 새와 돌도 뚫을 수 있다는 금속비계의 정신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김포시의회가 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고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배송시장이 성장하면서 물류창고도 부쩍 늘었는데요.
특히 경기도에는 전체 물류 창고에 10곳 중 4곳이 몰려 있을 정도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물류 창고 건립을 두고 정주 환경 악화 등을 이유로 곳곳에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경기도의회에서 제시됐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의정부 고산신도시 물류창고 부지입니다. 2년 전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물류창고 건립이 허가됐는데 주민 반대에 부딪히면서 공사가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인근에 대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섰거나 현재 공사 중이고 약 300m 떨어진 곳에는 오는 3월 초등학교가 개교를 앞둔 상황. 주민들은 안전을 우려하며 촛불 집회를 열고 반대를 외쳤습니다. 도로 사이로 또 여기 아파트 주민들이 아이들이 오고 가는데 아이들의 안전이 가장 큰 걱정거리고요. 야간의 불빛, 소음, 차량, 먼지 이런 부분에서 감당하기 힘들 것 같고요. 양주시에서도 물류창고 갈등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지난 2021년 옥정신도시에 물류창고 건립이 허가됐지만 교통혼잡과 안전 등을 우려하며 반대 집회가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주민들의 반대에도 지자체는 이미 절차에 따라 건립 허가를 낸 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에 준공된 물류창고 44곳 가운데 40곳이 주거지와의 거리가 200m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의회가 갈등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도의회는 지난해 말 물류창고 난립을 막기 위한 대책이 담긴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 생활과 안전 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도록 한 겁니다. 조례안에는 물류창고 건축 시 이격거리 등 표준 허가 기준과 민원 해소 방안 등 난립 방지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주거지, 학교와 물류창고가 가까운 점 등이 주요 민원인 만큼 물류창고 건축 허가 기준을 시군별 도시계획 조례로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물류창고 설립 기준이 없는 시군이나 시군 간 그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야기되는 혼동 및 그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물류창고의 표준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경기도의회는 물류창고 인허가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시군이 인허가를 하기 전에 경기도가 주민 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주민들의 항의로 인해서 뒤늦게 직권 취소나 용도 변경 등의 방안을 검토해보지만 결국은 사후 약방문 수준으로 따라서 관련법을 개정해서 경기도가 그 물류창고 인허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이제 환경평가 등의 인허가 기준을 강화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조금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류창고 난립 방지 조례는 오는 2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미 준공됐거나 인허가를 받은 물류창고는 해당되지 않아 갈등이 지속되는 지역에서는 아쉬운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신혜입니다. 지난해 연말 서울 방학동에서 아파트 화재로 두 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등 겨울철 들어 아파트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아파트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는데요. 특히 방화문과 완광기 등 피난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노후 아파트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방학동의 한 아파트. 화재로 건물 한 동이 시커멓게 긁렸고 창문은 모두 부서졌습니다. 지난달 25일 발생한 불로 30대 남성 2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최근 기온이 크게 하락하면서 전국적으로 아파트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피해 방지 대책을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불을 끄기 위해 소화전 수압을 점검하고 옥상에 설치된 대피 시설도 둘러봅니다. 화재 감지기가 작동하는지, 화재 발생 알람 밸브가 작동하는지도 꼼꼼히 점검합니다. 알람 밸브 감지 확인. 이번 점검은 지은 지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주요 대상입니다. 지난 방학동 아파트 화재의 경우 방화문 부실 관리와 스프링클러 미작동 등으로 피해를 키웠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소방 피난 규정이 도입되기 전인 지난 2004년 이전 지어진 노후 아파트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방화문과 완광기 등 피난 안전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 완광기나 방화문에 투자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선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하려면은 국토부에서 법령 개정 작업을 좀 주도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가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또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으로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 피난 계단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계단으로 연기가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예외 규정을 삭제하도록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10일 저녁 7시부터 모든 아파트에서 화재 상황을 가정한 입주민 자율 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이달 말까지 비상구 등 피난 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할 방침입니다. 헬로TV 뉴스 김호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 90일 전인 11일부터 선거법상 제한 금지 행위들이 늘어납니다. 지난해 12월 2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했는데요.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1월 29일부터 개시할 수 없습니다. 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11일부터 출판 기념회를 열 수 없고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도 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은 의정보고회를 열어 선거 구민에게 의정 활동을 보고할 수 없고 출마 예정인 공직자들은 11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경기도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업주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 이모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가 10일 결정됩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10일 오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데요. 현행법상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나 국민의 알 권리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30일과 지난 5일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혼자 영업하는 다방업주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인천시는 9일 연평도를 방문해 대피시설과 경보시설을 점검하는 등 최근 북한의 연평도 일대 포격 도발과 관련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경보통제소는 최초 상황 접수 직후에도 곧바로 서북도서 방위사령부, 연평해병대, 백령해병대와 협조해 북한 도발과 군 대응 상황을 살피는 한편 서해 5도 지역 주민들에게 유의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서해 5도 주민 대피시설은 전체 주민과 관광객 등을 수용할 수 있으며 내부에는 비상식량, 모포 등 필수 비품이 비치돼 있습니다. 북한군은 지난 5일 오전 200여 발을 사격한 데 이어 지난 6일부터 이틀 동안 연평도 북서쪽 장산곶 일대에서 폭약 포탄 등을 발포했습니다. 포탄들은 모두 서해 북방 한계선 NLL 북쪽 해상 완충 구역에 떨어졌습니다. 올해 수도권에서 약 8만 8천 가구의 새 아파트 분양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인 부동산 R114는 올해 정비 사업을 통해 분양되는 아파트가 전국 총 14만여 가구로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 정비 사업 물량은 8만 8천여 가구가 계획됐는데 절반 정도가 서울에서 풀립니다. 다만 부동산 R114 관계자는 올해 주택시장 여건도 녹록치 않아 실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물량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가 올해 반도체와 바이오, AI 등 미래 첨단 분야 인재 약 6천 명을 양성할 방침입니다. 주요 계획을 살펴보면 반도체 교육 장비 도입을 지원하고 현장 수요 중심의 바이오 생산 인력 양성 과정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